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오늘의 준비해본 석쇠 불고기인데요. 아유. 어우, 빡센데. 쉽지 않고 쉽지 않아. 다음 난이도인가? 두 번. 아, 또 있잖아. 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멀리 했구나. 다시 내려야겠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됐나? 약간 높긴 하네. 신경 쓰인다. 좀만 높이자. 계속 신경 쓰이네. 정도만 하자. 아까 따로 놓고 싶은데. 아이고. 여기는 달라지는 게 없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좋은 거겠지. 뭐라 그럴까. 여기 시킨 지도 한 5번, 좀, 6번쯤 되는 거 같은데. 항상 똑같아. 오직 바뀌는 거는 제가 시키는 고기. 이렇게 안 뜯어지냐? 손톱이 없어서 그러나? 오늘따라 더 심하다. 됐다. 아우, 하다 하는 거. 제가 말한다는 것은 단결 같은데 밑반찬은 좀 바뀌어도 되지 않나? 밑반찬 정도는 이 정도는 바뀌어도 되지 않나? 근데 반찬이 생각해 보니까는 똑같네. 똑같아. 아휴. 이건 또 어떻게 됐냐?
흐헛. 아. 와. 와, 씨, 귀여워, 또, 또. 어, 근데 냄새가 좋다. 어, 냄새가 좋아요. 아. 석쇠 불고기 맛이 나다. 아, 메뉴. 상추 있고요. 무말랭이하고, 무하고, 마늘, 고추, 쌈장이 있고요. 그리고 김치찌개, 석쇠 불고기. 아, 석쇠 불고기. 아, 제가 방제에 메이플 안 적어놔서 그럴걸. 아, 적어놓길 원합니까?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적어놔서 적어놓았습니다.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도록 하지요. 이렇게가 날 것 같은데? 이길로. 이렇게 하지. 아, 괜찮다. 좋습니다. 아, 드디어 밥을 먹는군요. 드디어 피시볼 하나 키웠기 때문이지. 아, 난 여기 젓가락이 마음에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아, 세븐 이제 보여줬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괜찮아. 간이 괜찮네. 간이 좋아. 어, 김치찌개에 고기가 더 풍부해졌습니다. 저번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김치찌개 고기가 원래 하나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한 네 개 있거든요. 나 또 큰 걸로 다. 이건 맛이 밋밋한다.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요? 허니두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허니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니두님도 맛있게 드시고 나도 맛있게 먹고 여러분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거요 만 1만 얼마였나? 18,000원인가 그럴걸요. 그거 있는데 그거 어디갔냐? 여기있다. 17,000원. 배달비 1,000원, 콜라값 2,000원. 17,000원? 여기에 올려져 있는 거 딱 17,000원. 콜라 2,000원. 배달비 1,000원. 아 이거 직구삼 거에 펜텀 245. 언제 몇 시에 일어나냐고? 랜덤이요. 그냥 나 자고 싶을 때,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캐릭 만드는 거죠. 피셔 볼리스터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문 열어놓을까? 덥다. 원래부터 앉아서 했지. 치킨 최근에 먹은 거 맛있더라. 그 뭐지? 또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 두 번 얘기했는데. 뭔지 아시는 분? 난 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전이 그거였어요. 윤종신이 나갔는데 박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어. 그거 그 영상 그건데. 누구요? 관악에서 광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여기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갈비천왕이요. 그거 맛있더라. 맛있는데 약간 양이 적긴 하더라고. 뭐 아쉬웠어, 양이. 갈비처럼 맛있더라고. 아, 저도 보스컷은 몰라요.
아,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가 보군요. 아, 이거 17,000원, 17,000원 콜라 2,000원 배달 1,000원 맞지요? 벌써 벌써. 요새 먹는 양이 늘어났어요. 자꾸 많이 먹다 보니까 먹는 양이 늘어났어. 처음에는 밥 두 공기도 되게 아 배부른데 아 못 먹겠는데 소전이었거든. 아 요새는 이렇게 두 공기 먹으면 그렇게 아 죽을 것 같다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나는 밥 두 공기 2인용짜리 살이 점점 쪄가고 있어. 누구요? 키우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펜가이 고맙습니다. 기운이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플 하시죠? 아, 그럼요. 여태까지 메이플 하다가 밥 먹는 것이지요. 다 먹었구만 밥을. 또 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5억이 필요한데 굳이 필기랑 교환해달라고요? 어, 그게 맞는 비율입니까? 네네.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매소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배너를 참고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경매에서 양 시세 보기 탭을 참고해 주십시오. 어, 석대 물고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굿. 아, 개인적인 것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저도 교불템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비용 투자하죠. 아, 이거요. 에어컨 선이요. 어, 생각보다 멀리 있네. 어딨냐? 어, 여기 있군요. 에어컨 선. 나 약간 불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 혹시 에어컨이 여기 위에 있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적이 없었지만은 뭔가 불안한 느낌. 방송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10년? 시간으로 따지면 10년? 아, 에어컨이 떨어진다면은 저라면 그냥 재미나게 했어요. 재밌게면 랩업 되잖아. 어차피 알아서. 아, 예, 전 여기서 자죠. 게임하다가 옆으로 딱 놓으면 바로 자는 것이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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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포스가 안 되면 데미지로 눌러야지 뭐. 아, 오늘의 먹방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